네, 저는 아산 소개해 주신 대로 아산 나눔재단의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즘 경진대회 공모전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앞서 그 프라이머의 이정훈 팀장님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좀 시니컬한 비유도 좀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저희 재단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사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마루180이라는 창업에 관련된 종합솔루션센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주영 엔젤 투자기금을 통해서 주로 저희가 LP로 투자를 하면서 창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후원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제 올해에 가장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신사업 중에 하나는 아산 앙트레프러너십 리뷰라고 해서 다양한 그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런 케이스 리뷰를 발간하는 작업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법인으로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또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거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창업 경진대회가 그냥 단순히 경진대회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고벤처 포럼이나 앱센터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이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이 경진대회가 진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기업가 발굴이란 차원에서 법인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점점 이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창업이라는 하는 거를 한번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게 앞서 그 김도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추는 데 있어서 창업의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진짜 사업을 해보는 경험. 그두 가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 대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 많이 맞춘 방향 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선에서 저희가 8팀을 뽑아서요. 8팀이 9주간 마루180에 상주를 합니다. 지방팀은 거주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그 팀들마다 멘토를 한 분씩 이제 붙여드려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해드려요. 팀들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팀은 뭐 고객의 서비스를 좀더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 조사만 하는 팀도 있고요. 어떤 팀은 이제 제품을 디자인하는 팀도 있고 조금씩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일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한 11월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3월부터 홍보를 하고 아까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다음 주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4년 동안 누적해서 이제 12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치고요. 한 3,8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올해는 제외하고 과거 3년을 봤을 때는 사업 지속률이 봤을 때 이제 거의 80%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사업을 꼭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결과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저희는 사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은 한 48대 1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팀들은 한 29개 팀이 있고, 좀 이제 유명한 팀으로 바이로봇, 요즘 이제 드론을 만드는 바이로봇 팀도 있고, 그리고 에드투페이퍼 팀도 있고, 마이리얼 트립도 있고, 그래서, 이정훈 팀장님 어디 계신지 제가 못 찾겠는데, 저희는 뭐, 형식적인 대회는 아니고 좋은 팀이 많지 않냐고 제가 동의를 한번 구하고 싶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잠깐 제가 창업팀의 몸을 담아보면서도 느꼈던 게 지금 각 센터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공모전 경진대회를 준비하실 때 그냥 한 가지만 명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진대회가의 목적이 뭔지를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경진대회를 봤을 때 사실은 이 경진대회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 경진대회들이 많아요.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는 오히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많은 숫자가 지원하는 거가 목표가 될 필요도 없고요. 많은 어떤 굉장히 우수한 팀을 찾는 것 자체가 꼭 목표가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창업, 실제 창업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잡았듯이 각각의 경진대회와 공모전이 그 나름의 목적을 갖추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기왕이면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다이버시티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마루에서도 생각하듯이 저희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교육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를 거쳐간 분들의 동창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가 어제 저희가 그 동창회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를 거쳐가신 분들, 참여하신 멘토들 이제 다 이렇게 모셔서 그런 동창회 자리도 갖고 또 1기, 2기, 3기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센터나 모든 기관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 만약에 커뮤니티 형성에 관심을 두신다면은 이제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 액티비티에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형태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이벤트 노하우 공유가 이제 그 주제라고 해서 저희가 창업 경진대회 외에도 마루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루는 저기 파트너사들이 이렇게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에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몇 가지 이벤트들 저희는 입주사들 위주로 사실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참석률을 많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상회 자리 만들어서요. 편하게 오실 분들 오시고 피자 먹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사실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의 이벤트들은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유 대표님도 이제 와 계시는데 저희가 쫄지 말고 투자하라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또 이제 같이 해주시고 계셔서 또 여기도 많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셔서 보시고 또 그날 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또 추후에 보시고 이제 그런 좋은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그라인드라는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이벤트를 또 다 직접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주체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규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같이 하시는 것도 또 센터를 좀 알차게 채워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